이제 민법상으로 이제 뭐 불법행위가 되다가 손해배상을 하려면 뭐 고의 과실에 대한 뭐 이런 인과관계 요건들이 필요하잖아요. 그런 요건들이 필요할 때 솔직히 저희 쪽그 봉고스 같은 경우는 매출 뭐 하락한 지점도 있고 안한 지점도 있고 뭐 그래서 그 입증이 쉽지 않았는데 지금 기사 나온 거 보면은 버닝썬 같은 경우는 그 매출이 하락했다고 기사가 계속 뜨더라고요. 이 부분에 대한 팩트 체크를 좀 하고 뭐 실제적으로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매출이 얼마나 하락했는지 부분에 대한 좀 정치하게 준비를 하면은 어쨌든 또뭐 민법상의 손해배상도 좀 청구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. 근데 항상 손해배상이라는 거는 그 액수를 특정하고 인과관계를 확정하는 게 되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뭐그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좀잘 구성을 해서 시도해 볼수 있는데 어떻게 뭐 결과가 무조건 승소할 것 같다 이런 말씀 못 드리겠네요. 가맹사업법도 그 공정위에서 개정된 거 보면은 가맹 계약서에 이제 넣도록 되어 있고 시행도 내년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어쨌든 버닝썬 사건에는 적용이 안 되잖아요. 지금 뭐 표준약관상에 집어넣어놨다고 해도 그거는 뭐 표준약관이니까 뭐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. 어쨌든 이 사건 자체는 보통 일반 민사 사건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민사 민통 일반적인 민사 법률로 접근을 해야겠죠.